예, 저 용재 아닙니다. 예. 지금 뭐 댓글을 보니까 뭐 악플을 좀 다셨던데 왜 이러셨어요? 아니, 그냥 마음에 안 드는데요.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책임은 지실 수 있죠, 그러면. 뭐 고소하시려고요? 네, 당연히 해야죠. 당연한 거잖아요, 이거는. 뭘 그래서 하신다고요? 네. 아, 뭐 하셔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조사 받고 오세요. 뭐 무혐의 뜨거나 그러면 운이 좋으신 거고, 안 그러면 전과 다시고 그렇게 하세요. 야, 그러세요. 아, 쿨하시네. 예. 보세요. 예, 여보세요? 예. 예, 용재환 씨 오셨죠? 맞으실까요? 맞습니다. 예, 저 혹시 아까 그 전화 주신 분인데 혹시 기억하실까요? 누구였지? 아무튼 예, 말씀하세요. 아니요, 다른 게 아니라 혹시 2년 전에 혹시 터길 기억하세요? 독일, 예, 기억해요. 혹시 녹음 켜놓으셨을까요? 녹음 켜놓으세요. 혹시 모르는 게 서로. 저는 원래 자동 녹음이에요. 아, 그래요? 아니, 저는 그때 생각해가지고 지금 용재환님이 지금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. 지금 제가 방금 올린 글을 좀 봤어요. 근데 아니 뭐 나름 건강 가는 부분도 있고 네. 그리고 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네, 말씀하세요. 요 SRX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무릎이 왜 부러지죠? 먼저 전화를 주셔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그요 얘기 나오고 나서 그 영상은 봤어요. 네. 근데 저도 SRX 사서 움직여봐서 알지만 이게 부러지기 전에 오히려 빠지더라고요. 네. 그래가지고 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었어요. 저도 제가 말이 안 됐어요. 왜냐면 저도 지금 제가 공감이 왜 가서 전화를 드리냐면 요 가동률 뽑아신다 즐기는 타입으로 되는데 저도 많이 움직이는 거 좋아해요. 그래서 저도 이걸 저번에 SLX 움직일 때막 움직여봤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부러질 정도로 그게 한계는 없는데 이게 부러졌다고 하시니까 솔직히 전혀 납득이 안 갔어요. 저도 지금도 납득이 안 가요. 혹시 어쩌다 부러졌을까요 그게? 그냥 아까 그대로예요. 그냥 굽혔잖아요. 굽힐 때저 세게 안 예. 굽혔죠. 그쵸? 솔직히 계속 말씀드리면 저는 세게 굽혔는지 어떻게 굽혔는지는 잘 영상 보지 모르겠어요. 말잖아요. 영상 보시면. 근데 그 옆으로 틀다 부셔야 되던가요 그게? 네? 지금 잘안 켜놨는데 다리를 이렇게 말씀하세요. 굽혔는데 부셔야 되는 거죠? 전 그냥 굽혔는데 부러졌으니까 개발이가 같이 찍었잖아요. 저랑 영상을. 걔의 말을 빌려보면 이게 불량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간에 좀 후에다가 이 친구가 댓글도 달았어요. 그렇게. 근데 고쳐보겠다고 지금 이 친구가 가져간 다음에 이것저것 해보고 사실은 합금 파츠도 제작해가지고 좀 뿌려볼 것도 했었어요. 만들게 만들걸요 누가? 제가 만들려고 그랬어요. 근데 이번에 일 보고 아유 아니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말 건데 아무튼 그랬어요.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뭐저 저격하고 그래도 제가 진짜 굵직하게 그런 사람들 아니면 내버려뒀었거든요. 네. 근데 이번에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몸이 아파요. 아, 지금 목소리가 좀 그러신 것 같네요. 이게 자꾸 오다 보니까 몸이 아파서 저에 대해 아시면 아시잖아요. 제 동생 변호사인 거. 아,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. 좀 물어봤어요. 이거 잡을 수 있냐 했는데 네. 뭐 가능은 할 거래요. 그래가지고 무혐의가 되든 뭐가 되든 일단은 저는 저한테 욕한 사람들은 전부 다 고소를 하려고요. 이미 지금 누리회사 한 3명 정도 고소를 했어요. 이 사람들은 한 명은 너무 반성을 안 해가지고 처벌하기로 했고 제가 그 사람한테는 그랬어요. 처벌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민사까지 갈 거고 네 통장 압류가 당해든 뭐가 되든 나는 끝까지 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는 네. 좀 너무 악질이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처벌만 하고 끝날 거예요. 뭐 운이 좋아서 무혐의가 나올 수는 있는데 무혐의가 나왔을 때 그냥 조용히 죄송합니다 하면 그냥 넘어갈 거고 무혐의가 나왔다고 막 낄낄거리면 이제 항고 들어가고 그때는 제가 쓰는 고소장이 아닌 동생이 쓰는 고소장으로 갈 거예요. 근데 엔간하면 그렇게 안 끝나고 거의 무혐의 뜰 때쯤 미안하다고 연락해가지고 그냥 끝난 경우가 있었거든요. 근데 일단은 이게 제가 그냥은 안 넘어가야 되는 게 다들 조사는 한 번씩 받아야지 이런 일이 줄어들어요. 왜냐면 저는 공인들하고도 많이 알고 있는 사이였고 제그 지인 중에서는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은 못 넘어가요. 그리고 죽는 느낌이 저도 뭔지 요즘 알것 같아요. 너무 지금 제가 사자비 갖고도 누가 의혹 뭐 제기하고 뭐 해가지고 제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재산공개까지 해야 되는 이런 이상한 상황까지 왔거든요. 그래가 가지고 이거는 최대한 법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? 뭐 제가 한명한명 찾아가가지고 누가 팰 것도 아니고 그럼 법으로 가야죠. 그게 맞는 거잖아요, 그렇죠? 만약에 본인이 그렇겠네요.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, 그렇죠? 네. 그러면 뭐 무혐의 나온 다음에 제가 한번 사과문이라도 하나 쏴드릴까요? 네, 뭐 그러셔도 되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. 그러니까 이 이후에 뭐 저한테 욕만 안 하시면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예.